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의 유정열 전략팀장입니다. 금일은 2월 22일이고요. 현재 시각은 4시 13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KPM테크고요. 코드번호 042040입니다. 자, 일단은 KPM테크가 반등은 나왔어요. 일단 오늘 시장이 굉장히 좀 어려웠는데 추가적인 최근에 우리 이 부분 거래량이 좀 들어오고 나가지고 저점을 어느 정도 좀 확인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면서 추가적으로 좀 빠지진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지금 현 부근에서 어느 정도 반등하는 흐름들을 좀 나와줬습니다. 주가 하락을 제한적인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이 박스권에 여기서 좀 등락을 좀 놔주지 않겠는가라는 이 지구간을 좀 버텨주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일단은 그리고 좀 추세적으로 봤을 때 하락보다는 바닥을 좀 다져주면서 좀 저점을 좀 다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거래량이 좀 들어와 주는 모습들 조만간 한번 거래량이 좀 들어와 주기도 하겠는데요. 이 정도면은 반등이 거래량이 좀 나와주면서 돌파하는 흐름들이 좀 나아질 수 있지 않을까 약간 그런 기대를 한번 좀 해볼 수 있는 그런 느낌이 살살 옵니다. 자, 이전에 제가 이제는 좀 모아가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렸었잖아요. 이전 같은 경우에서는 주가가 좀 상승 조정 저항권이 좀 강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상승 매수했다가 돌파하면은 매도하고 매수했다가 돌파하면 매도라고 약간 이런 식으로 좀 따라갔다라고 한다면 주가 하락을 좀 따라갔다라고 한다면 슈팅이 한번 나올 때마다 그냥 팔고 나오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따라갔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이제 좀 이제 이 거래량이 좀 들어와 준다라고 한다면 가끔씩 이 주가를 저점에서 계속 모아가지고 슈팅하는 거를 좀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주가를 이제 떨어지는 거를 방향성을 잡고 매수를 해서 꾸준하게 이제 잡아가는 거랑 이제 여기에서 좀 반등이 나오면서 좀 슈팅 추세적인 상승 흐름들 이걸 좀 차시련 흐름들을 좀 먹을 수 있는 그런 좀 따라간다랑 모아간다랑 좀 다른 거죠. 좀큰 슈팅이 좀 거래량이 좀 나와주면 추세 상승 흐름들이 좀 나와줄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좀 대응을 좀 마무리 할 때가 좀 와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은 모아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느낌이 살짝 오거든요. 살짝 여기서 좀 반등이 좀 나올 수 있을 만한 그리고 거래량이 좀 나와주면 좀 기대감들 이런 그 주가 흐름들이 좀 긍정적으로 좀 나와주지 않겠나. 조만간 한번 좀 터질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일단은 외국인이나 기관에서 매수하는 흐름들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뭐 좋을 때 들어오는 게 매수고 매도로 언제든지 전환이 될 수가 있고 야금야금 좀 모아가고 있는 그런 것들이 좀 확인이 좀 되긴 합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에서 여기서 좀 매도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매도세, 매도 여기서 좀 매수가 좀 확대가 됐고 여기 매도 그리고 매수가 확대가 되고 있고 약간 그런 식으로 물량을 좀 조절하면서 수급을 좀 조절하면서 주가를 좀 조절을 하고 있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언제까지 돌파를 할지 이제 그걸 모르겠단 말이죠. 여기서 일단 지구간 자 장기 평선에서 일단 여기 1500원 이 부근에서 장기 평선을 돌파를 했잖아요. 예전에 돌파를 하면서 좀 끌어올려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솔직히 횡보가 얼마나 걸릴지 한번 슈팅 거래량이 나오면서 슈팅이 한번 좀 나와줄지 횡보가 좀 얼마나 더 걸릴지 뭐 지켜봐야 되는 부분들이긴 하겠지만 만약에 슈팅이 거래량이 나와주면서 슈팅이 좀 나온다 그러면은 슈팅이 좀 나왔다가 돌파 이 3,000원 부근을 좀 돌파하는 흐름들이 좀 나왔다가도 3,000원 부근에서 좀 마감이 되지 않을까 저항 구간을 무시할 수는 없으니까요 이 저항 구간이 있잖아요 여기 저항 구간에 좀 있는 부분들인데 만약에 여기에서 거래량이 갑자기 딱 들어와 가지고 거래량이 갑자기 들어와서 주가 이렇게 하다가 슈팅이 딱 나왔다. 이 이상으로 3,000원 이상으로 급등을 해서 3,250원. 3,250원 여기 한번 차익실현 매물들이 좀 나와주고 주가가 좀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면 3,000원 이 부근에서 좀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런 움직임 거래량이 좀 들어와서 슈팅이 좀 나올 때까지 슈팅이 좀 나올 때까지 좀 기다리실 필요가 있어요. 아마 힘이 없지는 않을 것 같은데,
상한가를 가진 않겠지. 상한가를 가진 않겠죠. 아무래도 한 3,500원, 3,250원 이 부근에서 차이 실현 1차, 2차, 3차. 여기서 3차에서 주정을 좀 높을수록 높을수록 주정을 받을 가능성들이 좀 높아진다. 차이 실현 매물들이 좀 높아진다라는 거. 여기 전고점의 위치에 있는 부분들. 자, 그렇게 되면은 여기서 물리신 분들 평단가 물리시고 대응을 안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아니 이 정도 슈팅이 좀 거래량이 좀 나와준 슈팅이 나오면은 탈출 기회가 좀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이제 매수하고 매도하고 매수하고 매도하고 이런 것보다 조금씩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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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좀 모아가면서 슈팅을 좀 한번 기다려 보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이제 이런 움직임 거래량이 좀 들어와주고 다음날 또 거래량이 들어와주면 또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이 나아질 수는 있어요. 근데 이거는 당시에 좀 가서 봅시다. 이거는 그때 가서 봅시다. 지금 얘기해봐야 뭐 이게 또 어떤 양상이 띄어지는지 모르는 부분들이니까. 자, 여기에서 또 이제 여기서 조정돼가지고 아니면 이런 식으로 좀 상승을 하는 모습들 좀 보여주는지 이런 것들은 그때 당시 상황을 좀 가서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일단은 거래량이 좀 들어와주면서 슈팅이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기를 기대를 해보면서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도 KPM 테크에서 좀 좋은 꿈을 꿨다고 말씀을 좀 드리기도 했어요. 제가 이제 이쪽 업종이 한 5년 가까이 좀 있었다 보니까 제가 주식에 대한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받으면서 꿈에 막 가끔씩 나오고 그런 것들도 좀 많거든요. 보통 우리 주식 하시는 분들 가끔씩 꿈 갑자기 상악하고 뭐 급등하고 막 이런 꿈 꿔보신 분들 좀 많으실 겁니다. 약간 이제 제가 꿈 같은 게좀잘 맞는 부분들도 좀 있긴 한데 일단 얘기를 해서 뭐잘 맞는지 맞을지 안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제 개인적인 느낌은 좋습니다. 일단 이게 조금 뇌피셜 같이 좀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얘기하기가 좀 그렇긴 한데 일단은 거래량이 조금씩 증가되고 있고 외국인의 그런 기관 외국인 수급들이 좀잘 들어와주고 있는 부분에서 어느 정도 저점을 좀 다지면서 반등이 좀 나아지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한번 이번 타이밍에서 슈팅이 한번 좀 나와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다. 거기까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지켜보자고요. 좀 긴밀하게 잡아갈 테니까. 제가 주가도 빠지면서도 지금까지 계속 브리핑을 해드렸죠. 시간이 좀 오래 걸렸습니다. 오래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끌고 온 이유들은 추후에 주가가 좀 이제 상승하는 것들이 좀 기대가 됐기 때문에 저도 브리핑을 계속 드렸던 것도 좀 있기 때문에 어떤 영상을 좀 보여주던 간에 브리핑을 계속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우리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무료로 종목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검색창에 AP투자연구소라고 검색하셔서 홈페이지로 들어오게 되시면 여기 라이브로 깜빡깜빡거리시는데 밑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 게시판이 있습니다. 여기로 들어오시게 되시면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무료로 종목을 추천드린 내역들 게시판들 확인이 되시죠? 자, 2월 19일 금요일 무료 추천 종목 게시판에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들어오시면은 저희가 장전에는 뉴욕 증시, 미국 증시가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좀 간단하게 이슈들 브리핑을 드리고 장전 시황. 그리고 이제 9시가 되면은 NHN 벅스 현재가 6,550원, 1차 평가 6,745원, 손절가 6,300원. 그리고 9시 1분에 본느 현재가 3,300원, 1차 평가 3,400원, 손절가 3,10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말씀드리고 9시 2분에 동서 현재가 41,500원, 1차 평가 42,700원, 손절가 39,60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최종 목 추천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무료로 급등 종목들 이렇게 추천을 다 드리고 나가지고 1차 목표가 달성했다. 그리고 NHN 추가 상승 중 이런 식으로 차트와 이게 댓글을 통해서 이렇게 종목들 추천드린 것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상세하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동서 1차 목표가 달성을 했다. 이렇게 차트를 통해서 알려드렸고요. 자, 뭐 이렇게 뭐 보통 이제 가지고 있는 종목들 오늘 이날은 이제 세 종목이 다한 번에 바로 수익이 나가지고 뭐 보유하는 종목들이 어떤 종목이 있다라고 안내를 안 해드렸는데 이날 보통 이렇게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어떤 종목이 있는지 다 이렇게 댓글로 상세하게 안내를 다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단기 종목을 추천드리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100% 수익이 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가급적 좀 웬만하면은 이제 급등주로 수익이 좀날수 있는 그런 종목들로 안내를 드리기 때문에 소장님께서
이렇게 확률적인 부분들을 봤을 때 수익이 꽤잘 나는 편이긴 합니다. 자, 여기 손실 나는 종목들도 있다라는 거, 시장에 따라서 조금 변동성은 있다라는 거, 그런 것들은 좀 참고를 해주시고요. 우리 단기적으로 좀 급등주가 필요하신 분들 오셔가지고 도움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알려드리는 매수가와 손절가 그리고 뭐 그런 것들 다 이제 잘 참고하셔가지고 수익을 잘 내실 수 있도록 하였으면 좋겠습니다.